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9일 일요일이죠. 11시 6분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내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소가 내일이면 이제 정식으로 오픈을 하는데 기대됩니다, 여러분. 자,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어저께 제가 판 아이템 오늘은 안내소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을 순 없죠. 해피홈 아카데미 22,950페인트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어저께 산 것들, 이건 스포츠 선글라스하고 아쿠아 슈즈. 아이고, 아쿠아 슈즈가 있네요. 자, 해놓고 다음에 스포츠 선글라스, 아쿠아 슈즈 해놓고. 오늘날 좀 바꿔볼까 분위기를? 오우, 반투명 타이츠? 좀 그런데. 오, 오늘 약간 해변풍으로 한번 가봅시다. 해변풍으로 오늘. 자, 우리 그 어저께 사이코패스 이유신 파이프가 어떻게 집을 꾸며놨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양말, 이런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팬츠, 스웨트 팬츠라고. 빅토리는 이거 좋다. 반팔, 디저트 시원하다, 그죠? 이분? 어? 그대로네. 확정을 해야 되는구나. 아이, 그 참 까다롭게 돼. 그다음에 코시즈 입었고, 이거 하고 스웨트 하고 포즈 취하는 거 보세요. 귀엽죠? 이거 짜잔. 다음에 평온 안경 이런 거 다 수납해 버리고 선물. 뭐였지? 아카데미 페넌트, 이게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오호, 아카데미. 여러분, 끼긴거리는 소리가 나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기, 우리 집 강아지가 지금, 배가 고픈지 뭐는지 모르겠지만, 예. 강아지 지금 두 마리를 아주머니, 옆집 아주머니가 주셔가지고, 행복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진짜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동영상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귀여운 우리 강아지들 한번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 키우니까 역시. 어? 이거 어저께 잡았던 초록 아기인데 이거는 빛이 나는데 여기 얘네들은 빛이 안 나요. 지금 왜 그러지? 차이가 있나? 저 얘는 빛이 나는데. 어? 레시피 왔다. 한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되게 적극적인데 하나는 소극적이에요. 레시피, 오 예쁘다 이거 레시피. 평범한 정원돌. 야, 새로운 이웃을 한번 보죠. 어? 얘 누구야? 무다, 무. 얘 무가 주식과 같은 거예요. 주식. 무판이. 일요일 오전이래요. 어, 들을래?
투자 상품이에요. 96벨 살래. 살 수 20개. 200부 안 되지. 30부. 30부도 안 돼. 300부가 안 되지. 20부. 20부. 콧물 달고 다녀요 지금. 그죠? 되게 콧물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물을 샀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지금 밥 달라고 울부짖는 건지 화장실 가고 싶다고 울부짖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가서. 네. 어! 얘 파이프 새로운 그건데 지금 이웃인데 엄청 사이코패스의 결정장애 환자입니다. 귀여워. 어이구. 아이리스 가서 좀 아이리스 필요한 거 있나 좀 돌봐줘야 되겠다. 우리 이웃이 아프답니다. 이웃 사촌인데 돌봐줘야죠. 아이리스 아프다며. 오우 뭐, 보세요 이거 봐. 아이고 아프면 안 돼 아이리스. 왜 그래. 감기 걸렸는데 코로나인가? 사다 줄게. 약 사다 줄게. 제 의심 환자입니다. 아이리스가. 빨리 약 사다 주고. 와, 인체 모형도 있네. 가야지. 현미경도 있고. 응? 여러분 여기 진열장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약 사고 한 개. 어, 벽지가 생겼네. 갈색, 이게 뭐야? 다이너 벽? 이거 살래. 아이씨, 돈 없다. 외상을 안 해주지? 빨리 질 받았다. 인체 모형 어디다가 전시하지? 일단 그 전에 약을 주고, 네, 저 점심 먹어야 되니까. 예, 네, 점심 먹고 또 오겠습니다. 예, 네, 일단 약만 건네주고요. 우리 아이리스, 저의 초창기. 또 좋네. 저의 초창기 이웃. 이런 애들 잘 챙겨야지.
어, 나왔다. 자, 어, 내가 준 전갱이 키우고 있네. 친절한 일반인 칭호를 받았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